토종년 속은 임병아요. 야, 이 토종년아. 이번에 또 무슨 훔쳐가려고 하냐? 어? 2년만 왔다 가면 폐물이 하나씩 없어진단께. 내가 어디다 팔아 쳐먹었냐, 이 썩을려나? 무더냐 이년아 안 닦아주고. 나도 할머니 이뻐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. 오래된 마루 냄새가 좋아서 기분 전환하러 오는 거지. 너 같은 년은 서시적의 사고를 아주 크게 쳐버렸든가 앞으로 치게 되든가 둘 중 하나요. 그럴 배짱이나 있으면 좋겠네요. 모르고 들어왔으면 남의 집인 줄 알겠네. 건드리지 말라는 장비는 그냥 뒀어요. 북북이도 밥 먹어야지. 무슨 생각해요? 다들 그걸 궁금해하네요.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. 유미라 씨가 죽었다고. 당신이지. 당신이 시켰지. 그 돈 때문에. 나중에 얘기합시다, 나중에. 그 돈으로 전부 다 리셋할 수 있으니까. 서현 씨도 그랬잖아요. 다 바꿀 수 있다고. 다 바꿀 수 있어요. 이걸로 내 인생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. 이건 기회예요.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. 놓치지 않을 거야. 욕심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기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. 서현 씨 말대로 합시다.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.
누가 다친 거예요? 태씨. 조금 전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. 서현 씨 오빠. 총을 맞았어요. 피를 많이 흘렸고 장기가 크게 상했다고. 오빠, 오빠가 왜 거기? 서현 씨. 나랑 가까운 사람들 전부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. 저주에 걸린 부적, 나한텐 돈이 그래요. 김동학이 문제가 아니야. 그 동네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 서연아, 서연아, 제발 내 말대로 하자 좀. 이 정도로 망가뜨린 건 너야. 모르겠니? 서연아, 네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기회 진작에 끝났어. 오빠가 옛날에 그랬지. 세상에 규칙 같은 거 없다고. 유일한 규칙은 빼앗거나 뺏기는 거라고. 그래서 훔친 거야. 빼앗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. 이제 누구한테서 뭘 뺏어야 돼? 가르쳐줘. 봐.
씨 정신 차려. 내 말 들려요? 예? 이제 괜찮아요. 이제 안심해도 돼요. 예? 마지막 순간에 영희라고 나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? 살아있을 때 본 거예요? 태연이 그런 거예요? 예? 아니 왜? 그럼 그 저를 불렀어야죠. 왜? 왜 보고만 있었어요? 그냥 왜? 대체 왜? 돈 때문에. 정말 그때 돈 때문에! 아, 정말 미안해요. 너무 미안해요. 필요 없어, 그만해. 사람이라면,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, 당신.